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옥천군 의회 의장 임만재입니다. 오늘 우리 고장의 대성사에서 봉추 법에 의해 그 오후에 이렇게 산사음악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불자 여러분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셔갖고 이 중요한 날, 이 성스러운 행사에 참여하시고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머지않아 이제 백신도 접종하는 만큼 마스크를 벗는 희망의 날이 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에서 나라의 위기 때마다 힘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기도 했고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부처님의 사랑, 자비, 가르침, 깨우침 이런 것이 우리 옥천 군민들에게 서로 화합과 통합의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이 해철 스님은 우리 고장에서 많은 청춘 남녀들의 그 결혼도 좀 이어주시고 또 많은 활동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즐거운 이 산사음악회가 여러분들이 모처럼 그 위축되었던 삶에서 좀 위로와 힐링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동료 의원들과 여러분 앞에 함께 왔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 5만 옥천 군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행복한 그런 의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